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 배우를 홀다 센서 수치입니다. 2022년 10월 19일 우크라이나 전황 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우크라이나에서 점령 후 불법 병합을 선포한 4곳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러시아 법에 따라 계엄령이 내려지면 군사력 강화, 통행 금지, 이동 제한, 검열, 외국인 억류도 가능해집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같은 푸틴 대통령의 조치를 우크라이나 영토 및 재산을 가짜로 합법화하려는 행위로 간주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와 적경지 7곳에 경제적 동원령도 내리고 이동 제한 조치를 발령 했는데요. 이 법령에는 러시아 내부 보안을 강화하는 차원의 중간 수준 대응으로 일부 주민들을 안전지대로 옮기고 기반시설 보안을 강화하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80여개 지역 수반에 대해 핵심시설 방어, 공공질서 유지와 특별 군사작전 지원을 위한 생산 증대를 위해 추가 권한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전국의 국경지역에는 중간 수준의 대응태세를, 중부와 남부를 제외한 전 지역에는 최고 준비태세를 발령했습니다. 중부와 남부에는 고강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사실상 계엄령에 가까운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는 러시아가 계엄령과 동원령 발령을 준비하고 이를 한 달도 안 돼 실행에 옮긴 것은 지난달부터 본격화된 우크라이나의 영토 수복 작전이 성과를 거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현재 며칠 동안 전선의 변화가 없습니다. 러시아군은 10월 19일 하르키우주 북동부에서 잃어버린 영토를 재함락시키기 위한 공격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모두 격퇴되었습니다. 이는 쿠판스크 인근에서 전투가 벌어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미사일 공습과 포격을 동반하여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군은 크레민나와 스바토베 지역에 대한 공격을 펼쳤지만 실패했다고 합니다. 스바토베에서 서쪽으로 15km 지점까지 진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더 이상의 진전은 없습니다. 도네츠크입니다. 도네츠크도 전선 변화가 없습니다. 러시아군이 바흐무트 남쪽 마을에 공격을 진행했지만 우크라이나군이 격퇴했다고 합니다. 헤르손입니다. 헤르손도 마찬가지로 전선에 변화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북동부 지역에서 공격을 개시하였습니다만 변화가 없습니다. 러시아군은 거의 모든 병력을 이곳에 집중해둬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을 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속적으로 탄약고를 파괴하는 작전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날에는 탄약고 3동이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도 이에 대응하여 무인기 공격을 이어나갔고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S300을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